햇빛에 불타는 언데드들은 거미줄 안에선 불에 타지 않습니다. 스켈레톤은 마인카트 안에서 불에 타지 않는데 좀비는 마인카트 안에서 불에 타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울타리 위에 양탄자를 올리면 플레이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몹들은 넘어오지 못합니다. 아주 강력한 거미나 버프로 좀비와 피글린을 한 번에 처리하면 주변 좀비와 피글린들이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암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니면 고통 없이 보내줘서 고마워하는 걸지도 모르죠. 침대는 3개 경계 절반에 설치할 수 있고 이 방법으로 3개 경계를 나갈 수 있습니다. 물이 담긴 블록 사이에 화살을 쏘면 물입자가 나타납니다. 가디언이 공격할 때 가디언의 빔에 기포가 같이 나타나는데 물이 아닌 육지에서 공격할 때도 기포가 나타납니다. 마녀는 언데드 몹에게 공격당하면 독포션을 던지는데 언데드 몹은 독포션의 면역이기 때문에 마녀는 언데드를 죽일 수 없습니다. 동물들은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아도 음식을 들면 따라다닙니다. 대단한 후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셜커의 발사체가 서바이벌 플레이어에게 발사되면 플레이어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도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전 모드로 바꾸면 발사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꾸면 따라옵니다. 뭔가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트에 타고 있으면 셜커의 공격을 보트가 대신 맞습니다. 보트는 체력은 낮지만 재생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셜커에게 연속으로 맞지 않는 한 쉽게 파괴되진 않습니다. 보트에 탄 상태로 블록을 부수면 부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물론 마인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울타리나 담장 위에서 TNT를 점화하면 블록 위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불이 꺼진 모닥불을 섬세한 손길 도구로 부순 후 다시 설치하면 다시 불이 붙어 있습니다. 오징어는 영혼몰의 거품기 중에서 종종 고장납니다. 그 무겁다는 모루도 영혼몰의 거품기 중에선 튀어오릅니다. 사실 모루뿐 아니라 드래곤알이나 모래 같은 중력에 영향을 받는 블록들은 모두 영혼몰의 거품기 중에서 튀어오릅니다. 블록이 튀어오르던 중에 콘크리트 가루를 설치하면 블록이 콘크리트를 뚫으려고 노력하는 웃긴 장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살이 장전된 쇠뇌를 조합하면 장전되어 있던 화살이 사라집니다. 물에 피해를 받는 몹들이 물에 있는 가마솥에선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엔더 드래곤이 차원문 중앙에 내려와 있을 때 화살을 쏘면 잠깐 화살에 불이 붙습니다. 버그 같지만 놀랍게도 제작자들이 의도한 기능이라고 합니다. 울타리에 끈을 묶은 상태에서 끈에 묶여있는 몹을 죽여도 울타리에 묶인 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걸으면서 음식을 먹으면 먹는 동안 속도가 느려지지만 사다리를 타면서 먹을 땐 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낮에 불에 타는 언데드가 투구를 쓰고 있으면 당장은 불에 타지 않지만 투구는 햇빛의 데미지를 받아 내구도가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 파괴되어 버립니다. 용암에도 안 녹는 네더라이트 투구 또한 햇빛에 파괴되어 버리는 이상한 설정 오류가 존재합니다. F3과 F4를 누르면 게임 모드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데 이 옵션 창을 켜둔 상태에서 마인크래프트 화면 사이즈를 조절하면 기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거북이는 모래에서 알을 낳는데 붉은 모래에서도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붉은 모래에서 알을 낳을 때 붉은 모래 입자가 아닌 일반 모래 입자가 나타납니다. 지도를 만든 다음 상자에 넣고 맵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뒤 상자 속에 있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없는 지도로 바뀝니다. 물론 다시 손으로 가져오면 원상복구 됩니다. 아주 높은 곳에서 엔드포탈로 다이빙하면 디엔드에 가자마자 바로 죽습니다. 원거리 몹들은 보트에 있을 때 정면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발사체를 날리기도 합니다. 마인카트 내부에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미스터리한 흙같이 생긴 텍스처가 존재합니다. 마인카트가 처음 등장했을 땐 탈 수 없었으며 물건을 옮기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초기 마인카트에 물건을 넣으면 적재량에 따라서 마인카트 안쪽에 흙같이 생긴 부분이 올라왔는데 적재량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텍스처였습니다. 지금 마인카트에 존재하는 미스터리한 흙같은 텍스처의 진실입니다. 물론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죠. 초기 마인카트의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웃는 얼굴 같기도 하고 특정 브랜드 로고 같기도 하네요. 그냥 솔직히 대충 만든 것 같습니다. 제작대에서 조합하던 재료 아이템을 꾸러미에 담아도 조합이 되기 때문에 꾸러미를 사용해 아이템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템을 제작하면 또 오류가 나서 아이템이 더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블록이 수천 블록 이상 겹쳐서 나타나는데요. 이를 이용해서 네더라이트를 무한으로 복사할 수 있죠. 꾸러미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사기적인 아이템이네요. 다음 스냅샷에서 수정될 듯 합니다. 그래도 아직 수정되기 전이니 최대한 이용해볼까요? 어떤 아이템을 복사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근데 그럴 거면 그냥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만드는 게 편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배고픔이 꽉 차 있을 때 케이크 위에 양초를 올린 상태에서 양초를 또 설치하면 양초가 복사되어 등장합니다. 이번 업데이트 왠지 복사 버그가 많은 것 같네요. 엔더맨이 가루는 블록을 들고 죽으면 존재하지도 않던 양동이에 담겨서 떨어집니다. 엔더맨이 물이 든 가마솥을 들면 그 속에는 평범한 물이 아닌 하얀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 가마솥을 들고 있는 엔더맨을 잡으면 가마솥이 나오지만 가마솥에 물이나 용암, 가루 눈이 들어있는 엔더맨을 잡으면 가마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드코어 모드에서 동상이 걸리면 하트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흡수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동상이 걸리면 추가 하트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뭔가 깨진 텍스처를 가지고 있네요. 버프나 디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엔딩을 보면 효과가 모두 사라집니다. 마인크래프트 침대 하나로 어몽어스 캐릭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초 더미는 낙하 데미지를 줄여줍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건초 더미로 만든 관역 블록은 데미지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데미지가 아니라 데미지인데 후프룩인 뽕. 마인크래프트 TMI는 아니지만 데미지가 아니라 데미지가 맞는 표기법입니다. 블록 가장자리에서 조심히 움직이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밟을 수 없는 블록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횃불은 나무 소리가 나고 돌 버튼은 돌 소리가 납니다. TNT와 잔디 블록은 설치나 부수는 소리가 같습니다. 산림 대저택 안에는 가끔 파괴된 포탈이 생성되기도 하는데 잠시 기다리면 대저택이 타기 시작합니다. 포탈이 먼저 있던 걸까요? 아니면 저택이 먼저 있었는데 포탈이 갑자기 등장한 걸까요? 산림 대저택이 주민마을 바로 앞에 생성되기도 하는데 주민이 먼저 마을을 만든 걸까요? 우민이 먼저 저택을 지은 걸까요? 최소한 동맹은 아닌 것 같습니다. 멀미 디버프는 화면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비디오 설정에서 왜곡 효과를 끄면 화면이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왜곡 효과를 끈 상태로 네더 포탈에 가면 어지럽지 않습니다. 비계는 놀랍게도 용암에 타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불에 탑니다. 대나무는 불에 잘 타지만 죽수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꿀블록은 TNT도 느리게 떨어뜨립니다. 엔더 유적이 없는 월드에서는 엔더의 눈을 던질 수 없습니다. 흙과 자갈을 두 개씩 조합하면 거친 흙을 만들 수 있는데 그 거친 흙을 괭이로 갈면 흙으로 바뀝니다. 즉, 자갈을 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슬라임 블록과 피스톤을 이용해서 보트와 광산 수레를 튕기면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버그가 발생합니다. 보트를 슬라임 블록과 피스톤을 이용해 단 한 번만 튕기면 파괴되어 나무판자 3개와 막대기 2개가 나옵니다. 쉘커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아주 잘하는 몹인데 절대 서로 붙지 않습니다. 엔더월드에서는 기반함 위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모닥불 위에 물을 설치해도 모닥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클래식 텍스처 기준으로 돌의 색감을 약간만 손보면 기반함과 상당히 비슷해집니다. 마인크래프트에는 놀랍게도 투명한 갑옷이 있습니다. 이 갑옷이 보이신다고요? 착각하신 겁니다. 더욱 놀랍게도 투명한 검도 존재합니다. 이 검이 보이신다고요? 착각하신 겁니다. 마법이 부여된 책 두 개를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양조기 아래를 보면 피젯 스피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시 마법 부여가 된 아이템을 들고만 있어도 가시 효과가 발동합니다. 가시 마법 부여 장비를 입은 상태로 약탈 마법 부여 무기를 들고 있으면 가시만으로 몹을 죽여도 약탈 효과가 적용됩니다. 좀비류 몬스터들은 기본적으로 2의 방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그마 큐브, 위더, 다친 셸커도 기본 방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일반 토끼는 방어도가 없지만 살인마 토끼는 8의 방어도가 존재합니다. 낮에 좀비는 상자 아래 있어도 불에 탑니다. 점프 강화는 낙하 데미지를 줄여줍니다. 설정, 스킨 사용자 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왼손으로 마인크래프트를 플레이할 수 있죠. 퇴비통 위에 다락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보통은 문을 열고 그냥 나갈 수 있지만 퇴비통이 일정량 이상 차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물론 부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위더를 소환할 때 블록을 거꾸로 설치하면 머리가 떨어져 있는데 이상하게도 소환됩니다. 흙길에서 보트를 타고 잔디블록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침에 평지맵에서 맨 아래 용암을 설치하고 들어가면 붉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용암에서 나오면 안 보입니다. 용암 대신 물을 설치하고 보면 푸른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위더는 엔드 포탈을 타지 않습니다. 근데 엔드시티로 가는 엔드 게이트웨이 포탈은 탈 수 있습니다. 박은 사실 날개와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손상된 철골렘에게 분광화살을 쏘면 괴상해집니다. 근데 마지막 손상에선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벌레 먹은 돌을 섬세한 손길 도구로 부수면 일반 돌이 나옵니다. 동물에게 끈을 달고 관전 모드로 바꿔도 끈은 계속 달려 있습니다. 쇠뇌를 들고 있던 피글린이 좀비와 피글린이 되면 쇠뇌를 쏘지 않고 쇠뇌로 때립니다. 광산수레에 보트를 태운 뒤 그 위에 스트라이더를 태우면 레일이 없는 곳에서 뒤틀린 균을 피해 도망갑니다. 돼지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당근을 피해 도망갑니다. 방벽에도 덩굴이 붙습니다. 플레이어가 한 번도 네더를 가본 적 없는 월드에서는 다른 몹들이 네더 포탈을 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엔드 포탈은 플레이어가 가본 적이 없어도 다른 몹들이 포탈을 탈 수 있습니다. 뭔가를 타고 있으면 포탈을 탈 수 없습니다. 엔드 포탈도 마찬가지라 이 방법을 사용해 엔드 포탈에서 반신욕이 가능합니다. 좌클릭을 누른 상태에서 F3과 T를 누르면 마우스를 안 눌러도 누른 상태로 유지됩니다. 엔더 진주를 맞는 몹은 아파합니다. 그런데 달걀이나 눈덩이처럼 데미지는 없습니다. 발사기에 화염구를 넣고 날리면 자막에는 블레이즈가 화염구를 쏨으로 나옵니다. 거부갈은 밟아서 깨질 정도로 약한 블록인데 아주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모루도 파괴할 만큼 엄청난 방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엔더맨은 블록 사이에 스폰하면 블록을 관통해서 등장합니다. 슬라임 블록 위에 다락문을 설치해도 통통 튀어오릅니다. 정글 나무보는 아래도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치하면 아래는 막혀있습니다. 수정되기 이전 텍스처는 아래가 뚫려있었습니다. 아기 북극곰은 불에 붙으면 물로 달려가지만 주변에 부모 북극곰이 있으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불을 끄고 싶지만 부모를 따라가야만 하는 불쌍한 아기 북극곰을 보고 계십니다. 블레이즈는 원거리 공격만 할 것 같지만 근접 공격도 합니다. 각각의 갑옷은 입을 때 자막이 다르게 나옵니다. 케이크를 제외한 음식을 먹으면 트림을 합니다. 그러나 포션이나 우유 같은 음료는 트림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꿀을 마시면 트림을 합니다. 블록이 탈 때는 무조건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암 속에 있는 블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 원리로 놀랍게도 용암 속에 나무가 있어도 평생 타지 않습니다. 실명 디버프는 주변이 어두워지지만 물 속에선 의외로 잘 보입니다. 실명 디버프를 받은 상태에서도 태양은 보입니다. 추가로 달도 보입니다. 신호기는 파괴될 때 겉에 있는 유리뿐 아니라 안에 있는 블록도 파괴 텍스처가 나타납니다. 스컬크 감지기로 평지맵을 만들면 그 스컬크 감지기들은 작동을 안합니다. 꾸러미에 아이템을 넣은 상태로 용암 가마솥에 던지면 아이템이 2배로 복사됩니다. 철커 상자도 같은 현상이 있는데요. 아이템을 넣은 상태로 용암 가마솥에 던지면 아이템이 2배로 복사됩니다. 아울로틀은 화염 저항 효과를 받아도 불에 들어가면 죽은 척을 합니다. 가죽장화를 신으면 가루눈에 빠지지 않지만 가죽장화 아이템은 가루눈에 빠집니다. 과연 설정 오류일까요? 용암을 담은 가마솥에 다락문을 설치하고 들어가면 불에 타지만 물을 담은 가마솥에서는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이 불화살을 TNT에 맞춰 정화시키면 TNT에 터져 죽은 크리퍼에게서도 디스크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처음엔 에메랄드로 등장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블록도 처음엔 에메랄드 블록으로 등장했었습니다. 놀랍게도 에메랄드가 등장하기 전까지 다이아몬드의 소스코드는 에메랄드로 유지되다가 진짜 에메랄드가 등장하고 나서 다이아몬드로 변경되었습니다. 명령어를 사용해 뼈다귀를 머리에 쓰면 뼈다귀를 입에 묶습니다. 황금 곡괭이로 금광석이나 황금 블록을 부셔도 아이템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황금 곡괭이로 다이아도 캘 수 없습니다. TNT 카트를 많이 겹치고 터뜨리면 불사의 토템이 장식용 아이템이 됩니다.
불사의 토템을 양손에 들고 있어도 장식용 아이템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사의 토템을 계속 지급하면 살 수 있습니다. 불사의 토템은 3개 밖으로 떨어져 죽을 땐 발동하지 않습니다. 화로 카트는 뒤에 붙어있는 카트들을 끌고 갑니다. 엔더 드래곤은 3개 경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개 경계 밖에 있는 마을엔 습격이 오지 않습니다. 아이템 액자 위에 레일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특별한 레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부갈은 밟으면 깨지는 아주 약한 블록인데 삼지창이나 화살로는 깨지지 않습니다. 반블록에 있는 물에서도 물고기가 낚입니다. 계단의 가장 작은 부분에 있는 물에서도 놀랍게도 물고기가 낚입니다. 여우늑과 모래를 섞어서 위더를 만들어도 위더가 소환됩니다. 무시룸은 버섯이 3개밖에 없어 보이지만 자르면 5개가 나옵니다. 몸속에 2개가 숨어있는 것 같습니다. 비계 아래 있는 물에서 낚시하면 낚싯대가 비계 위로 올라가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낚싯대를 사용한 후 관전 모드로 이동해도 낚싯대와 낚싯줄은 남아있습니다. 몹을 끈으로 묶고 관전 모드로 바꾸면 끈이 관전 모드를 한 부분에 멈춰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아주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말이죠. 산호는 반블록에 물이 있다면 반블록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산호는 비계에 물이 있다면 비계 위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이템 액자는 물속에 설치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액자처럼 그림도 물속에 설치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처를 설치하면 플레이어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몹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케이크 위에 거부갈을 설치하면 플레이어는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몹들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케이크를 일정량만 남기면 플레이어는 통과할 수 있지만 몹들은 통과할 수 없는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징어는 물에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플레이어가 관전 모드가 되면 이동을 멈추고 멈춘 자리에서 돌기만 합니다. 쉘커 상자 옆에 횃불을 설치하고 상자를 열면 횃불이 파괴됩니다. 그러나 쉘커 상자 옆에 아이템 액자를 달면 상자를 열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쉘커 상자 위에 횃불을 설치하면 상자를 열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쉘커 상자 위에 아이템 액자를 설치하면 상자를 열면 아이템 액자가 파괴됩니다. 쉘커의 아랫면은 소용돌이 문양입니다. 마인크래프트 공식 도서인 마인크래프트 지도에는 변명자와 소환사가 반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호기의 광선은 경작지를 통과합니다. 신호기의 광선은 활성화된 피스톤도 통과하는데 그냥 피스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위더의 얼굴은 스티브 얼굴의 변형인데 잘 보면 머리카락 부분이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티브와 위더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횃불은 눈을 녹이지만 영혼의 불은 눈을 녹일 수 없습니다. 불 우렁챙이 3개는 눈을 녹일 수 없지만 4개는 눈을 녹입니다. 불 우렁챙이와 비슷하게 리스폰 정박기도 3단계 충전까지는 눈을 녹일 수 없지만 4단계 충전은 눈을 녹입니다. 갈색 버섯은 아주 약한 빛을 내는데 드래곤 알도 같은 수준의 빛을 냅니다. 평범한 방법으론 빛이 나는지 확인하기 힘들지만 쉐이더에서 손에 들고 있으면 빛이 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엔드 차원 문틀도 약하지만 빛을 냅니다. 드래곤 알이나 갈색 버섯보다 살짝 강한 빛이지만 게임 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피글린은 주변에서 통을 여는 플레이어를 공격하지만 통을 여는 주민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피글린 주변에서 호퍼를 열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호퍼가 실린 광선술에는 열거나 부수면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피글린은 기존의 플레이어와 같은 사이즈의 투구를 장착했지만 머리가 커서인지 기본보다 약간 큰 투구로 변경되었습니다. 낮은 확률이지만 달걀을 유리창에 던지면 유리창 뒤에서 태어나기도 합니다. 네더 공식 트레일러 마지막 부분에선 파이레는 존재하지만 게임 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가스트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언 골렘과 가스트가 만나는 것은 아주 드물지만 만나면 아이언 골렘은 가스트를 공격합니다. 쟈니라는 이름을 가진 변명자는 우민을 제외한 모든 몹을 공격하는데 이상하게도 가스트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쟈니라는 이름을 가진 변명자는 우민 편인 퍼게수도 공격하지만 말이죠. 내사체 위에는 네더균뿐 아니라 오버월드의 버섯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엔드 수정의 조합법은 후렴과 같은 엔드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데 그 이유는
엔드시티가 나오기 이전에 엔더드래곤을 잡았다면 엔드시티로 가는 엔드게이트웨이 포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엔더드래곤이 이미 사라진 오래된 세계에서도 엔더드래곤을 소환할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엔드수정도 엔드포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엔드포탈은 잘 타면서 네더포탈은 타지 않습니다. 상인 라마와 일반 라마를 교배시킬 수 있습니다. 신호기는 색 유리에 따라 광선색이 바뀌지만 엔드게이트웨이 포탈은 색 유리가 있어도 색이 바뀌지 않습니다. 엔드게이트웨이 포탈은 약 2분마다 광선을 쏩니다. 엔드게이트웨이 포탈과 엔드포탈의 차이점 중 하나는 엔드게이트웨이 포탈에는 파란 별들이 보이고 엔드포탈은 파란 별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엔드포탈과 엔드게이트웨이 포탈은 파란 별을 제외하면 서로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꿀이든 병에 들어있는 꿀은 일반 포션보다 약간 많이 들어있습니다. 한 월드에는 최대 128개의 요새가 존재합니다. 보트는 발사기로 발사하면 아이템으로 나오지만 물에서 발사하면 보트로 나옵니다. 물에서 수련잎을 드래그하면서 설치하면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위에 올라갈 수도 있는 유령 수련잎을 만들 수 있습니다. 거품 기둥이 있는 곳에선 용암과 물이 만나도 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세 개 유형을 쉬프트를 누르며 변경하면 디버그 모드로 설정할 수 있는데 1.16.4 버전부터는 쉬프트가 아니라 Alt를 눌러 디버그 모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블록의 공간에 6개의 아이템 액자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판다를 죽이면 대나무가 나옵니다. 웅크린 상태로 점프해도 경작지가 파괴됩니다. 슬라임 블록에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를 받지 않지만 웅크린 상태로 떨어지면 낙하 데미지를 받습니다. 레드스톤 광석 위에서 걸으면 빨간 입자가 나오지만 웅크린 상태로 걸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몹에 들어간 상태에서 순간이동 명령어를 사용하면 아무것도 없는 세계로 이동되는데 시프트키를 누르면 다시 몹 위치로 돌아옵니다. 떠돌이 상인은 밤이 되면 투명한 물약을 먹는데 낮이라도 천둥이 치는 날씨면 투명한 물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는 날씨 시엔 투명한 물약을 먹지 않습니다. 물고기는 화염 저항 효과를 받아도 용암에서 헤엄칠 수 없고 용암에서 튀어오르기만 합니다. 아울로틀도 화염 저항 효과를 받아도 용암에서 헤엄칠 수 없습니다. 돌고래나 오징어도 용암에서는 헤엄칠 수 없습니다. 나무 압력판에 폭죽 로켓을 사용하면 압력판이 활성화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해 손으로 압력판을 누를 수 있습니다. 경형, 중형 무기 압력판에 폭죽 로켓을 사용해도 압력판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돌 압력판은 폭죽 로켓을 아무리 사용해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텍스처 업데이트에서 기반암의 텍스처도 변경되었지만 엔드수정 아래 있는 기반암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용암 아래 영혼흙이 있는 상태로 푸른 얼음을 만나면 현무암이 생성됩니다. 영혼흙 대신 영혼모래를 사용하면 현무암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가죽 방어구나 가죽 말 갑옷을 염색시킬 수 있는 색은 1232만6391가지나 존재합니다. 거미는 점프할 때 경작지를 파괴하지만 동굴거미는 점프해도 경작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경작지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엔드포탈을 위나 아래서 보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가디언은 가끔 생대구를 주는데 불에 타 죽으면 익힌 대구를 주기도 합니다. 아기 주민은 성인 주민으로 성장하지만 감염된 아기 주민 좀비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비밀이 밝혀진 것 같습니다. 최대 충전으로 던진 삼지창의 데미지는 네더라이트 검의 데미지와 같습니다. 상태 효과를 받을 때 특정 색상의 이펙트가 나오는데 여러 상태 효과를 받으면 이펙트의 색상이 합쳐집니다. 예를 들면 독 효과의 초록색과 힘 효과의 빨간색이 만나면 노란색 이펙트가 나옵니다. 섬세한 손길 마법 부여가 되어 있는 곡괭이로 거미줄을 파괴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검으로 거미줄을 파괴하면 실이 나오지만 섬세한 손길 마법 부여가 되어 있는 검으로 파괴하면 거미줄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검에 섬세한 손길 마법 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걸음 마법 부여가 된 신발을 신으면 마그마 블록 위에서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위더는 기본적으로 초당 일찍 회복하는 체력 재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더가 위더의 걸로 몹을 맞추면 5회 체력이 즉시 회복됩니다. 마왕경을 머리에 장착하면 뿔처럼 달립니다. 엔드 막대기도 머리에 장착하면 뿔처럼 달리는데 각도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지창을 머리에 착용하면 뺨에 붙습니다. 볼을 찌른 것 같기도 하네요. 크리에이티브 인벤토리에서 마법이 부여된 책은 최고 단계밖에 없지만 검색으로 찾으면 모든 단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몹 생성기 안에 들어가면 몹 생성기 중앙에 있는 무늬가 화면을 가립니다. 네더벽돌 블록과 네더벽돌 아이템은 둘 다 네더벽돌이라는 같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번역으로는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영어로 보면 네더브릭스와 네더브릭으로 S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햇빛이나 달빛이 없는 공간에서
낚시하면 물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보다 2배나 길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 낚시하면 물리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평균보다 20% 감소합니다. 투명화 효과의 이미지는 원래 조각난 스티브였지만 지금은 거울로 변경되었습니다. 멀미 효과의 이미지는 원래 스티브가 토하는 모습이었지만 초록색 위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잔디블록은 텍스처 업데이트 때 옆면만 바뀌고 윗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백스는 소환사의 명령을 받았을 때만 주민을 공격합니다. 플레이어가 소환한 백스는 주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시 마법 부여는 원거리 공격을 받아도 발동합니다. 그러나 소환사의 마법 공격에는 가시 효과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물약 피해를 받았을 때도 가시 효과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피뢰침 위에 일반적인 블록이 있으면 벼락이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뢰침 위에 유리만 있다면 유리를 통과해 피뢰침에 벼락이 칩니다. 일반 유리뿐 아니라 색 유리도 통과해 피뢰침에 벼락이 칩니다. 예외로 차광 유리는 통과하지 않습니다. 마녀의 오두막에 고양이를 소환하면 무조건 검은 고양이만 나옵니다. 마녀의 오두막이 사라져도 오두막이 있던 위치에서는 무조건 검은 고양이만 나옵니다. 큰 흘림님 위에 물을 부어도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네더에서 지도를 사용한 후 아이템 액자에 설치하면 초록색 아이콘이 나오는데 이 아이콘도 플레이어처럼 계속 방황합니다. 그런데 오버월드로 돌아오면 멈춥니다. 네더에 있는 지도 제작자는 바다 탐험가 지도나 산림 탐험가 지도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거래한 후 네더로 보내면 네더에서도 탐험가 지도를 판매합니다. 바다 탐험가 지도까지 거래했다면 네더에서 더 거래해도 산림 탐험가 지도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엔드에서도 지도 제작자에게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림 대저택이 없는 과거맵에서 산림 탐험가 지도 거래를 하면 마인크래프트가 충돌합니다. 네더에서는 지도를 사용하면 지도가 이상해지지만 엔드에서는 지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부 주민은 마지막 거래에서 보트를 원하는데 지역에 따라 원하는 보트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정글 주민은 정글나무 보트를 원하고 사바나 주민은 아카시아나무 보트를 원합니다. 주민이 피해를 받는 중에도 거래가 가능하지만 거래 중에 주민이 죽으면 거래가 종료됩니다. 진달래와 꽃핀 진달래는 아이템 창에선 풀만 존재하지만 설치하면 줄기도 존재합니다. 영혼 가속 마법 부여 신발을 신고 영혼 흙이나 모래를 걸으면 영혼이 빠져나감이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가마솥에 물을 넣은 후 또 물을 넣으면 물이 계속 들어가지만 가마솥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용암도 같은 원리로 계속 넣을 수 있습니다. 용암 가마솥에 물을 넣으면 흑요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용암이 증발하고 물만 남습니다. 이 현상은 가루눈, 물, 용암 모두 적용됩니다. 불에 타는 상태로 가루눈이 담긴 가마솥에 들어가면 눈이 녹아 물이 됩니다. 불에 타는 상태로 가루눈에 들어가면 가루눈이 사라지고 불이 꺼집니다. 블레이즈는 눈덩이에 맞아도 아파할 정도로 추위를 많이 타는 몹인데 가루눈에 들어가 있어도 바로 데미지를 받진 않습니다. 블레이즈가 공격을 준비하면 몸에 불이 붙는데 가루눈에 있을 때 공격을 준비하면 가루눈이 녹습니다. 블레이즈가 물이 담긴 가마솥에 있을 때 공격을 준비하면 가마솥에 있는 물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블레이즈가 가루눈이 담긴 가마솥에 있을 때 공격을 준비하면 가마솥에 있는 가루눈도 녹아 빠르게 증발합니다. 조글링과 블레이즈가 싸울 때 블레이즈는 하늘을 날 수 있으면서도 계속 바닥으로 내려오다가 결국 맞아 죽습니다. 조글링은 거의 모든 몹을 공격하며 심지어 갑옷꽃이대도 공격하지만 가스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글링은 위더를 공격하지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위더는 조글링이 언데드이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선 엔드에 물을 설치하면 물이 보라색입니다. 베드락 에디션에서 네더에 물을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명령어를 사용해 설치하면 물이 붉은색입니다. 단일 생물 군계로 네더 황무지를 오버월드에 불러오면 분명 네더 바이옴인데도 물이 존재합니다. 단일 생물 군계로 디엔드를 불러오면 분명 엔드 바이옴인데도 물이 존재합니다. 단일 생물 군계로 디엔드를 불러오면 흑요석 기둥과 엔드 수정은 존재하지만 엔더 드래곤이나 중앙에 있는 포탈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앙에 인공적으로 포탈 프레임을 설치하고 엔드 수정을 배치해도 엔더 드래곤이 부활하진 않습니다. 관전 모드에서 평범한 방법으로는 엔더 드래곤 시점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엔더 드래곤을 왼쪽 클릭한 후 시프트 키를 누르면 엔더 드래곤의 위치로 순간 이동합니다. 엔더 드래곤을 죽이면 12,000 경험치를 떨어뜨리지만 부활한 엔더 드래곤을 죽이면 500 경험치만 떨어뜨립니다. 드래곤 알이 없어도 엔더 드래곤을 부활시킬 수 있는데 드래곤 알이 포탈에 있는 상태에서 드래곤을 부활시켜도 알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엔더 드래곤은 3개 바뀐 공허에서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가끔 오버월드에 있는 포탈 주변에서 좀비와 피글린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비와 피글린이 포탈을 타고 넘어온 게 아니라 네더 포탈에서 좀비와 피글린이 자연 스폰됩니다. 그러나 엔드, 네더에 있는 포탈에서는 좀비와 피글린이 스폰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월드에서 네더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면 다른 몹들은 네더 포탈을 탈 수 없습니다. 네더 포탈에 폭죽 로켓을 사용하면 폭죽이 네더에서 터집니다. 그러나 폭죽 로켓도 마찬가지로 플레이어가 네더에 간 적이 없다면 오버월드에서 터집니다. 엔드 포탈에 물약을 던지면 바닥이 있을 경우엔 바로 터지고 바닥이 없을 땐 엔드에서 터집니다. 엔드 포탈에 화살이 약하게 날리면 엔드로 넘어가고 강하게 날리면 그냥 관통합니다. 떨어지는 모루는 엔드 포탈을 통과하지만 엔드 포탈 위에 모루를 올리면 통과하지 않습니다. 엔드 포탈 위에 서 있으면 일반적인 좀비는 포탈로 들어오지 않지만
있지만 아기 좀비는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들어갑니다. 좀비는 거부가를 부수는 특징이 있는데 엔드포탈 위에 올려두면 거부가를 부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 안전지대를 만들 수 있지만 아기 좀비는 그냥 들어옵니다. 엔드포탈에 떨어지는 블록을 여러 개 떨어뜨려도 단 하나만 존재하는데 엔드포탈에 무언가가 들어가면 흑요석 플랫폼이 초기화되어 블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엔더 진주를 던지고 관전 모드로 바꿔도 순간이동됩니다. 엔더 진주를 던지고 관전 모드로 바꾼 뒤 몹 속에 들어가면 순간이동되지 않습니다. 관전 모드 상태에서 인벤토리에 들어가도 플레이어 위에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몹 속에 들어간 상태라면 플레이어 닉네임이 나타납니다. 관전 모드 인벤토리 1번과 2번 창의 아이콘에는 스티브와 엔더의 눈이 있습니다. 휴대침을 머리에 장착하면 귀에 착용하는 수신기처럼 보입니다.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도를 우클릭하면 지도에 현수막 색상과 위치가 기록됩니다. 현수막에 이름이 붙어있다면 지도에 이름도 함께 기록됩니다. 지도 제작대에 지도와 새로운 지도를 넣으면 지도가 복사됩니다. 근데 굳이 지도 제작대가 없어도 그냥 제작대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지도와 종이 8장으로 지도의 면적을 넓힐 수 있는데 지도 제작대에서는 종이 한 장만 있어도 지도의 면적을 넓힐 수 있습니다. 지도 제작대에 유리판을 넣으면 지도를 잠글 수 있는데 잠긴 지도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초기의 지도 제작대에는 만원경 같은 텍스처가 존재했었습니다. 평지 맵에서는 지도 제작자 주인이 3원가 지도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관전 모드의 엔더의 눈은 텍스처 업데이트 이전 텍스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마의 침은 물에 녹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소리를 모두 줄여도 내레이터 소리는 꺼지지 않습니다. 갑옷거치대를 달려가면서 공격하면 갑옷거치대가 뒤로 밀려납니다. 갑옷거치대는 폭중 로켓 폭발에도 파괴됩니다. 그러나 광산수레나 보트는 폭중 로켓 폭발로는 파괴되지 않습니다. 갑옷거치대는 파괴되면 아이템화되지만 폭중 로켓 폭발에 파괴되면 아이템화되지 않습니다. 가끔 위더에게 죽으면 네더의 별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이 사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더의 별은 폭발에 면역이 있어 어떤 폭발에도 파괴되지 않지만 용암에는 녹아버립니다. 반대로 네더라이트 아이템은 용암에 절대 녹지 않지만 폭발에 증발해버립니다. 네더의 별은 벼락을 맞으면 사라집니다. 네더라이트 아이템도 벼락을 맞으면 사라집니다. 가마솥 위에 레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암 가마솥 위에 레일을 설치한 후 광산수레를 타면 불에 붙습니다. 이 상태에선 광산수레가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만 경사진 레일을 이동할 때 용암에 닿기 때문에 가끔 파괴됩니다. 불이 붙었을 때 물이 담긴 가마솥 위에 레일을 설치한 후 광산수레를 타면 불이 꺼지고 물이 증발합니다. 현수막 무늬는 계속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위더에게 죽을 때 위더 장미가 생성되는데 위더 장미를 심을 수 있는 위치에선 심어지고 심을 수 없는 위치에선 아이템으로 나옵니다. 위더의 중간 얼굴은 사실 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옆으로 쏠려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폭죽의 종류는 2961경 7272도 4229억 1650만 5236가지가 있습니다. 양조기에 유리병을 넣었다 빼기만 해도 물약 양조장 발전 과제가 달성됩니다. 가끔 이글루 지하실 입구는 있는데 이글루 지하실은 없는 이상한 이글루가 발견됩니다. 산림 탐험가 지도에 산림 대저택 아이콘이 없는 지도도 가끔 있습니다. 코코아콩은 정글나무 원목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정 버전의 코코아콩은 엔더드래곤 알과 비슷한 텍스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눈덩이나 계란으로 보트를 부술 수 없지만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눈덩이나 계란으로 보트를 부술 수 있습니다. 광산수레도 같은 현상이 적용됩니다. 피글린은 언데드 몹이 아니지만 언데드 몹처럼 물에 가라앉습니다. 당연히 피글린 야수도 물에 가라앉습니다. 호글린도 가라앉습니다. 네더 몹이라 물에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초기 알파 버전의 가죽 방어구 조합법은 양털로 제작되었습니다. 비 오는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면 비 대신 눈이 옵니다. 화석에는 석탄 광석이 붙어있는데 깊은 곳에서 발견되는 화석에는 심층한 다이아몬드 광석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불사의 토템으로 부활하면 기존에 있던 모든 효과가 사라집니다. 명령어를 사용해 네더 포탈을 한 블록만 설치했을 때 바로 옆에 블록을 두면 파괴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엔드 포탈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엔드에서는 네더 포탈 제작이 불가능하지만 명령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오버월드에서 엔드 게이트웨이 포탈을 타도 머나먼 휴양지 발전 과제만 달성할 뿐 이동하진 않습니다. 네더에서도 엔드 게이트웨이 포탈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엔드 게이트웨이 포탈과 엔드 포탈의 차이점은 엔드 포탈에는 파란 점이 없지만 엔드 게이트웨이 포탈에는 파란 점이 날아다닙니다. 엔드 게이트웨이 포탈과 엔드 포탈이 어떤 각도에 있든 정확하게 이어지지만 파란 점은 엔드 포탈로 넘어오지 않고 잘립니다. 엔드 수정 4개로 엔더 드래곤을 부활시킬 수 있는데 엔드 수정 4개를 미리 설치해두고 엔더 드래곤을 잡으면 엔더 드래곤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반함의 엔드 수정을 설치하면 바로 엔더 드래곤 부활이 시작됩니다. 드래곤알 내부에 들어가면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모레나 드래곤알, 모르 같은 아이템은 중력의 영향을 받을 때 엔티티화 되는데 거미줄에 걸리면 천천히 떨어지다 결국 아이템화 됩니다. 엔티티화된 블록은 낚싯대로 끌리기도 하는데 거미줄에 걸린 블록을 낚싯대로 꿰면 정상적인 블록으로 설치됩니다. 나무 버튼은 누르면 1.5초, 돌 버튼은 누르면 1초 동안 작동합니다. 덤불은 떨어지는 블록에 파괴됩니다. 네더에서도 벼락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엔드에서도 벼락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라마의 침 공격은 관통 공격입니다. 위더의 가운데 머리는 놀랍게도 플레이어에게 중립적입니다. 정상적이라면 플레이어를 따라오며 가운데 머리도 해골에 발사하지만 공격하기 전까진 따라오지도 않고 양옆 머리만 해골에 발사합니다. 조글린에게 끈을 달고 울타리에 묶으면 움직임을 멈춥니다. 호글린도 끈을 달고 울타리에 묶으면
걸리면 움직임을 멈춥니다. 코글린에게 끈을 달고 울타리에 묶으면 시간이 지나 조글린이 되는데 끈이 끊어지지만 울타리에는 남아있습니다. 방벽을 설치하고 시간이 약간 지나면 방벽이 보이지 않지만 다시 방벽을 들면 방벽이 나타납니다. 빛과 방벽은 입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입자를 최소로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다락문 하나는 매달릴 수 없지만 사다리와 연결하면 사다리처럼 탈 수 있습니다. 다락문에 매달린 상태에서 사다리가 파괴되면 플레이어도 떨어집니다. 마녀는 플레이어의 위치나 상태에 따라 던지는 물약이 달라집니다. 플레이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부속 상태 효과가 없다면 감속의 물약을 던지고 체력이 8 이상 남아있고 독 상태 효과가 없다면 동물약을 던집니다. 플레이어와 가까이 있고 나약한 상태 효과가 없다면 25% 확률로 나약함의 물약을 던지는데 모든 상황에 해당되지 않다면 보통의 물약을 던집니다. 마녀가 물약을 마실 때 죽이면 해당 물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망원경으로 앵무새를 바라보면 세인과 발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고 망원경으로 가스트를 바라보면 풍선인과 발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으며 망원경으로 엔더드래곤을 바라보면 비행기인과 발전과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한 명만 있어도 습격이 옵니다. 주민이 벼락을 맞으면 마녀가 되지만 평화로움 난이도에서는 주민이 벼락을 맞아도 마녀가 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돼지가 벼락을 맞으면 좀비와 피글린이 되지만 평화로움 난이도에서는 벼락을 맞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녀가 플레이어에게 나약함의 물약을 던질 때 근처에 있던 좀비 주민에게 유인해 좀비 주민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몹에게 끈을 묶은 상태로 네더에 가면 네더에서는 끈과 몹이 사라지지만 오버월드로 돌아가면 다시 끈이 생깁니다. 끈에 묶인 몹이 네더로 이동하면 끈이 끊어집니다. 끈에 묶인 몹을 울타리에 묶은 후 네더로 보내면 끈은 끊어지지만 울타리에 끈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늑대를 끈으로 묶을 수 있지만 늑대가 화난 상태라면 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우는 달콤한 열매를 직접 수확해 먹습니다. 발광 열매도 직접 수확해 먹습니다. 여우가 입에 음식이 아닌 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열매를 주거나 열매를 수확하면 그 물건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먹습니다. 여우는 낮에 낮잠을 자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계속 낮잠을 자지만 천둥이 치는 날에는 잠에서 깹니다. 체내에 폭죽 로켓을 장전한 후 엔드수정에 발사해도 엔드수정은 터지지 않습니다. 다중발사 마법 부여가 된 체내는 화살을 3개씩 발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줄어드는 화살은 하나입니다. 다중발사 체내에 폭죽 로켓을 장전하면 폭죽 로켓도 3개가 발사됩니다. 물론 실제로 줄어드는 폭죽 로켓은 하나입니다. 체내와 폭죽 로켓을 모두 가지고 있어도 폭죽 로켓을 왼손에 들지 않으면 장전이 안됩니다. 물속에선 터지는 폭죽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물속에서 터지는 폭죽도 보이지 않습니다. 엔더드래곤은 폭죽 로켓 체내로 데미지를 입힐 수 없습니다. 염소에게 끈을 묶어도 가끔 점프합니다. 플레이어가 라마를 공격하면 침을 한 번만 뱉는데 끈을 달고 있는 라마는 계속 침을 뱉습니다. 이 상태에서 라마를 빠르게 끌어당기거나 끈을 풀면 침을 그만 뱉지만 플레이어 뒤에 블록이 막혀있다면 플레이어가 죽을 때까지 침을 뱉습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바꿔도 라마는 계속 침을 뱉습니다. 관전 모드라도 계속 침을 뱉습니다. 플레이어를 어떻게 보는 걸까요? 괴담이네요. 라마에게 끈을 달면 주변의 라마들이 일자로 줄을 서서 따라옵니다. 끈을 묶은 라마를 울타리에 묶으면 따라오던 모든 라마들이 일자로 멈춥니다. 줄 서 있는 라마를 다른 끈으로 끌면 자신이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무시룸에게 가위를 사용하면 일반소가 되는데 울타리에 묶인 무시룸에게 가위를 사용하면 끈이 끊어집니다. 근데 다른 몹들과 다르게 그냥 끈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사라집니다. 당연히 울타리에는 끈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마 이 울타리에 묶여있는 끈을 풀면 끈이 나올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울타리에 묶여있는 끈은 우클릭하면 그냥 사라집니다. 몹들을 울타리에 묶은 후 공중부양 효과를 줘서 풍선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뒤집어진 몹이 죽을 땐 정상적으로 돌아온 상태로 죽습니다. 뒤집어진 몹은 음식에 든 플레이어를 볼 때 플레이어가 위에 있으면 아래를 보고 아래 있으면 위를 봅니다. 위아래뿐 아니라 플레이어가 왼쪽에 있으면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을 봅니다. 플레이어가 도구를 든 상태로 몹을 보면 조준점 아래 칼 모양의 조준점이 추가로 나오는데 보트나 광산수레 심지어 엔더드래곤을 볼 땐 나오지 않지만 갑옷 거치대를 볼 땐 나옵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